27일에 사모합산단 정기 연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해마다 맞는 크리스마스지만 매년 크리스마스 맞을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1년 동안 나는 뭘 했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노래를 불러주셨나. 우리 오늘 연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또 작은 은혜들이 되나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고품격 찬양 토크쇼로 진행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의 특별한 축복과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오늘 11회 사모합창단 정기연주의 주제는 Grace is from the Grace입니다. 영어 단어의 소문자 Grace와 대문자 그레이스를 일부러 구분해서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스, 큰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각자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은혜들이 돼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사모님들이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내 삶에서 과연 어떤 그레이스들이 됐는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조금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데요. 이 시간 또 그 간간이 또 제가 선물도 드릴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그 Grace is from the Grace에서 가장 우리가 합창단으로서 그리고 노래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딸로서 인생 찬양을 하나씩 고르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의 이 찬양만큼은 정말 평생 붙들고 살아가는 찬양입니다 라고 자신에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찬양을 가지고 나는 이런 찬양을 인생 찬양으로 골랐습니다 하고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합창단 연주를 이렇게 동그란 라운드 테이블로 오신 게 처음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모합창단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하고 쌍방향 소통하는 연주회를 굉장히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돌아다니면서 인터뷰를 할 건데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임영순입니다. 저희 남편은 이종우 선교사님 오늘 오셨고요. 그리고 이 합창단에 처음 창단 때부터 지금까지 쭉 자리를 지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감사합니다. 예, 사모님 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사모님께서 인생 찬양으로 뽑으신 곡이 있으신지요? 네, 오늘 제가 물론 찬양이 많이 참 좋은 찬양이 많지만은 제가 창조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찬양을 인생 찬양으로 정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혹시 그 찬양을 고르시게 된 인생 찬양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 찬양 저희는 굉장히 일찍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18살 때 서원하셨고 저는 21살 때 헌신하였고 그래서 그냥 열정과 믿음만 가지고 일찍 필리핀에 와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열정과 믿음 하나로 충성을 막 하다 보니까 정말 가끔은 우리가 시행착오도 하기도 하고 실수도 하기도 하고 또 신실함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신실하게 그리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어서 이 곡을 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저도 평생에 귀한 아버지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 모실 귀한 분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프라노의 이지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모님께서는 혹시 인생 찬양으로 선택한 곡이 있으신가요? 네, 송명희 시인의 나라는 아, 네. 그 찬양 저도 잘 압니다. 네. 즐겨 부르기도 하는데 꼭 이 찬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불치의 병을 앓게 되었어요. 그래서 원래 성악을 전공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병에 걸려서 도대체 노래할 수도 없고 제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시리에 빠지고 죽고 싶고 그랬을 때 왜 나한테 왜 나만 이런 병에 걸렸을까 왜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줄까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이 곡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씨의 그 아시죠 여러분들 송명희 씨 사지불구 이렇게 되신 분 저런 분도 저렇게 주옥 같은 글을 쓰는데 위로가 됐던 찬양입니다. 네, 뇌성마비셨죠. 근데 그분이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보석같이 아름다운 시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줬던 네.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잠깐 이거 읽어도 될까요? 네, 그럼요. 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멘. 고맙습니다. 예, 하나님이 주신 내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평생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님 사랑합니다. 네, 이번에 또 다른 분, 귀한 분 또 모셔서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디오 본계쇼 같은데.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네, 좀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박소연 선교사입니다. 네. 박소연 사모님, 인생 찬양으로 고르신 곡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442장의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를 제 그렇군요. 그 찬송가 참 아름다운 네. 선율이 있죠. 그 이 찬송가를 고르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이 찬송가는 시각과 청각의 요소가 하나로 되어서 한 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그래서 사모님의 인생은 영화 같은 네.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 찬송이 아름다워서 좋아요. 아, 네, 아름다워서 우리 네. 아름다우신 사모님께서 아름다운 찬양을 좋아하시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귀한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분 중에 특별하게 저희와 함께 찬양을 나누시려고 준비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곡으로 우리 이명순 사모님과 이정우 목사님 찬양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청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그만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신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귀한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매주에서 파트에서 노래하는 심영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모님. 아, 사모님 인생 찬양은 어떤 곡인가요? 제 인생 찬양은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 찬송을 제가 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찬송가에 혹시 얽힌 사연이 있나요? 아 제가 목사 딸로 태어났는데요. 저희 아버지의 강요로 고등학교 때 성령 세례를 받고 대학교 때 제가 정말 많이 방황을 하고 방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학교 3학년 때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다시 씻으셔서 이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제 심장에 꼭 박혀서 평생을 기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아멘. 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하나님은 믿지는 장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찬양 한 곡에 인생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찬양을 평생 이렇게 저희는 붙들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가 참 넓고도 큰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또 귀한 사모님 한 분을 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알토 파트. 아니, 내가 얘기하면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죠? 네. 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알토 파트의 신하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우리 사모님 인생 찬양으로 선택한 곡이 있으신가요? 네, 한웅재님의 소원이라는 찬양입니다. 아, 삶의 작은 일에도 아주 유명한 곡이죠, 그렇죠? 이 찬양을 인생 찬양으로 선택하신 사연이 있으신가요? 사연이라기보다도 오늘 그 남편 선교사인 김성년 선교사가 저기 민도로를 들어갔다가 이제 그 사역 때문에 좀 길어져서 못 오고 내일 온다고 그래서 이제 그 남편 선교사가 그 이승철 가수 이승철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막 이승철 노래를 아주 그냥 항상 부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어디 유튜브를 봤나 보니까는 이승철이 이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찬양이 참 이제 노래도 잘할 뿐만 아니라 이 찬양 가사가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네 부탁드립니다. 소원이라는 제목입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사랑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사모님. 자, 이 시간 우리 심영주 사모님, 이동백 목사님, 그리고 평화 이 귀한 가정의 입을 통해서 심영주 사모님의 인생 찬양곡 나 위하여 십자가의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넓게 여서 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목이 터져라 찬양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주신 이동백 목사님의 찬양, 네, 가슴에 넣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귀한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이름은 변현자, 저기 알토를 섬기고 있습니다. 네, 사모님 반갑습니다. 또 반갑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그만 떠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모님, 인생 찬양으로 선택한 곡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기 인생 찬양을 오 놀라운 구세주. 아, 네, 아름다운 곡이죠. 그 네. 찬양이 사모님의 인생 찬양이 되기까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나요? 네, 저는 이제 불신 가정에 있다가 이제 21살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남성 교사님을 만났죠. 그래서 이제 중국 길림성에 중국에서 제가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2011년도에 이제 필리핀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 중국의 장춘에 그 온도가 마이너스 30도가 돼요. 눈이 너무너무 많이 오고 너무 춥고 어려움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지금 요 필리핀은 천국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위로 30도가 아니라 아래로 30도. 아래로 30도. 네. 그래서 그곳에 있을 때 너무 이제 어렵고 추운 일이 막 춥고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많았어요. 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주님이 기쁠 때에 너와 함께 한다는 건 잠시 한 줄이라며 네가 어려움과 공포 속에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하던 수천 분도 넘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위로를 주시려고 네네네.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안전한 지대다 주님이 계속 그렇게 해서 요번에 우리 2018년도 우리 남성교사님의 위기가 모든 성교사님이 아시는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안전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죠.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심으로 남성교사님이 다시 살아났고 또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그 주님의 안전지대가 얼마나 우리에게 든든한 것이 되는지 네.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선택했습니다. 아, 네. 두 분의 또 귀한 인생 스토리가 엮인 곡입니다. 참 귀한 곡 선택해 주시고 사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분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사모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지금 한국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토끼 같은 딸의 엄마이자 사슴 같은 눈을 가진 주일중 선교사의 아내 윤정수입니다. 아, 네, 네 사모님이 군 복무 중이시라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네. 네. 하여간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네. 네. 사모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밤이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밤에 사모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생 찬양곡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양입니다. 아, 네.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이 찬양이 사모님의 인생 찬양곡이 되기까지 중요한 사연이 혹시 있으시면 나눠주실 수 있으신가요? 예, 저는 이 찬양을 아이들을 태교했을 때 계속 불렀던 찬양이자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었을 때 계속 불렀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 인생에서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렸던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 제 감정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제가 가진 신학과 제가 가진 이성과 제가 가진 신앙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찬양을 부르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이 찬양을 불렀기 때문에 살 수 있었던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제가 늘 우선순위였는데 제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주님이 아니었던 적이 많이 있었었는데 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찬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제 인생에도 주님이 우선순위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런 시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있었습니다. 아, 네. 귀한 찬양. 찬양 하나 때문에 또 주님을 다시 붙들고 살 수 있었던 우리 사모님의 귀한 사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네,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한 분 더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나이스 투 미츠 유. 네. 네. 나이스 투 미츠 투. 네. 네. 사모님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반갑습니다. 저는 알토 파트의 임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사모님. 늘 이렇게 듬직하게 자리를 지켜주셔서 엘토가 늘 예, 탄탄하게 찬양할 수 있도록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잠깐 형님이라고 부르고 싶긴데 그럴 수가 없어서 네. 동상 괜찮아. 네. 네 형님 감사합니다. 아 우리 사모님 이 선교사로 여기서 이렇게 살면서 사모합창단 쭉 하시면서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이 찬양 곡이야말로 내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곡이다라고 선택하신 곡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 목사님께서 그런 주문을 하셨을 때 인생 찬양곡을 생각을 쭉 해봤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럴 때는 이런 곡이 좋았고 저럴 때는 저런 곡을 좋았고 그래서 택한 게 이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이끌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 일어나서 걷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혹시 이 찬양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되게 중요한 걸 나눠주셨습니다. 네, 깜빡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저희 집안이 이제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가정이었는데요. 저 혼자 믿으면서 좀 힘들었어요. 근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집 대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못 가게 주일날. 근데 그날 비가 엄청 왔어요.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교회는 가서 제가 담당할 부서가 있는데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참 오묘하셔요. 뒤에 담벼락을 비가 엄청 와가지고 담이 무너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흙토담이었는데 담이 무너졌어요. 근데 아버지는 대문 앞에서 지키고 계시고 저는 흙토담이 무너져서 아 이때다 하고 뒤로 도망을 쳐서 교회를 갔습니다. 아, 네. 근데 그런 아버지께서 네. 임종하실 때 예수 믿으시고 천국에 가신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또 그때 제가 담벼락을 무너지지 않았다면 이 멋있는 남편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이곳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나의 앞에서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이 곡을 인생 찬양곡으로 정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네. 귀한 찬양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사연을 나누신 분 중에 변현자 사모님, 남창수 목사, 남창수 목사님 온 올라온 구세주 이제 찬양해서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비곤지 아니하며 저 위에 먼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저 손으로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가슴이 절절한 찬양이었습니다. 아, 또 이제 사연 나누고 얘기하고 잠깐 좀 지루해지는 것 같아서.